총선이 끝나자 KTX 오송역에 직격탄이 될 세종역 신설이 다시 쟁점이 될 조짐입니다. 세종시 이해찬 당선인의 강행 의지에 충북에선 여야 없이 다시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영일 기자입니다. 세종역 신설을 대표 공약으로 7선에 오른 무소속 이해찬 당선인. 당선 소감에서 세종역 신설 의지를 거듭 발표했습니다. 이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 도시를 잘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드는 일이 저에게 주어진 소임입니다. 충북에선 여야 없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총선 당시 약속한 대로 세종역 저지를 위해 국토부부터 압박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일치 단결해서 이제 국회에 가서 저희들 의견을 발표를 하고 또 관계 부처에도 그 세종역을 신설해서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게 맞다. 이해찬 당선인의 복당 가능성이 점쳐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충북도당도 마찬가지. 총선 때도 밝혔듯이 여당은 물론 공지역이 타격을 받을 충남권과도 손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를 뛰어넘어서 함께 공조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공주나 인근 지역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하고도 의견을 한편 총선이 끝나면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청주청원의 변재일과 제천단양의 권석창 당선인 두 명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치열했던 선거전은 모두 끝났지만 유권자들과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한 당선자들의 경쟁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